자, 무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결성은 데이터 결함이 없도록, 데이터에 대해서 결함이 없도록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또는 무효갱신, 비인간갱신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사용자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자는 말이죠. 무결성 유지하는 방법의 특징은 제약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개체, 참조, 속성, 키, 사용자 정의와 같은 크게 다섯 가지의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를 중심으로 키워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참조 무결성은 개체와 개체 간의 참조 관계에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허락한 데이터만 자식 테이블에서 쓸수 있게 만들자. 이런 게 참조 무결성의 기본 컨셉입니다. 속성 무결성, 컬럼에 관한 무결성이고,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수 타입이라고 그러면 정수형만 그 속성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정수형만 이루어져야 돼요. 정수형 집합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체크나 디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속성 유효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키 무결성은 키를 이용하여 무결성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때 키의 종류는 후보, 기본, 대체, 슈퍼, 왜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사용자 정의 무결성은 사용자 또는 프로그램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예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한다고 하면 웹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입력이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 로직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자 정의 무결성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개, 참, 소, 키, 사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꼭 기억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